위에다가 상추가루를 뿌려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주걱으로 자동 분하셔서 이제 한쪽은 그냥 드시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네 가지랑 워사비 넣으셔서 섞어 드시고 세 번째는 이게 녹차물이시거든요. 그 녹차물에다가 말아 드시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방법으로 드시면 되세요. 아, 이게 겹겹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걸로 자동으로 하셔서 밑에는 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덜어가시면서 드시면 되세요. 맨 처음에 이거 전복. 전복? 그다음에 문어 같죠? 문어. 문어 있고 이거는 반치. 반치? 이야, 진짜 이 집은 물회가 기가 막혀. 광어. 골고루 집어넣네. 이것도 광어 같죠? 예. 이것도 같이 전복이죠? 네. 이거 물에 넣어주시면 소면 드릴게요. 소면까지 나와요, 이 집은. 와, 이거 한번 먹으면 정말 든 건강식, 보양식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섞어서, 면하고 같이 섞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야채하고 섞어서 일단 소스를 한번 맛을 봐보세요. 시원하고 깔끔하니 맛있는 거. 역시 그부터는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청어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다 그 거름으로 썼어요. 비료로 예전에 정월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말려요. 겨울철에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한 20일 이상 이렇게 얼리면은 이 기름이 쫙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 기름을 좀 빼내고 달짝지근하게 졸여요. 달짝지근하게 졸여가지고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일종의 저장식품이죠. 그래서 일본 그 소바 있잖아요. 소바에다가 뜨겁게 해서 우동 소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얹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담백하면서 청어의 그 깊은 풍미가 우러나오는 거죠. 힘이 되겠군요. 네, 왜냐면 그럼요, 든든하죠. 네. 하도 맛있어가지고 전부 싹 비웠네. 장어덮밥도 괜찮죠? 어우, 너무 맛있어요. 네, 장어덮밥이 사료를 이렇게 넣는 자원이 진짜 처음이에요. 얘는 그저 다른 데 가면 별로 이렇게 안 오래 안 쪄요. 왜냐면 줄어들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한 반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굽기만 하고 찌는 걸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름기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쪄가지고 진짜 맛있게 만들었더니서 먹어봤더니 부드럽고 담백하고 그리고 뼈도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센 것처럼. 이제 왜냐하면 4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리고 올리셔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밥하고 같이 드시고 두 번째는 그 약곰이라 그래가지고 양념들을 넣고 비벼 드시고 세 번째는 똑같이 양념 넣고 해서 오차를 말아 드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내가 먹던 지구예요. 옛날에는 저게 이제 통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그릇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나무는 안 하고 저쪽에 해가지고 나오는데 히츠마구시라고 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